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금부회장이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고 고대 등 막강한 학연 인맥을 가지고 있다. 1990년 정경련과 산하연구위원으로 인연을 맺은 뒤 기획본부장, 상무전무를 거쳐 2013년에 정경련 부회장에 올랐다. 그는 재벌가 출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 부회장은 정경련 임원으로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대변하는 논리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2013년 상금 부회장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부처였다. 이전 정부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보태 만들어졌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지식경제부 초대장관으로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금부회장을 임명했었다. 이로 인해 정경련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으며 재계는 지식경제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평가했었다. 당시 정경련 이윤호 상금부회장의 입각과 이명박의 친재계 정책과 맞물려 2013년 이승철 전무가 정경련 내부 인사로는 27년 만에 처음 상금 부회장으로 발탁되었었다. 재벌 총수가 맡는 정경련 회장은 정경련 운영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상근으로 정경련의 자금 결제권을 지녔기 때문에 정경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세였다. 대표적 친재벌 인사로 재벌을 위한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는커녕 규제왕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규제! 우리나라가 45등이에요. 그것도 베네수엘라 또 꼴등하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보다 규제가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네? 이렇게 규제가 심합니다. 그는 2014년 어버이연합 차명 창구로 드러난 배들복지재단 계좌로 1억 2천여만 원을 정경련이 송금했다고 폭로한 당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관제 시위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경신련 등으로부터 받았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청와대 정경련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법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면 배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게다가 그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 자금을 모금하여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도 하였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2차 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회장들 중 촛불 집회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을 들었다가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라며 일갈당하기도 하였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재벌과 기득권의 수호신처럼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정부를 지나오면서 각종 정부 정책을 유장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를 여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여러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게다가 오랫동안 친일 세력과 기득권들의 비자금과 자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에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이유가 생겨났다. 즉, 시대가 변하면서 해외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금융권들의 비자금 은닉이 갈수록 녹록치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 등 상당한 불필요한 자금들이 소요됨에 따라 보다 손쉽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이에 이명박은 한국형 두바이를 꿈꾸었다. 이 꿈을 제대로 펼치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도시 건설이 필요했다. 새만금,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간척 토지 사업으로 1991년 첫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고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6개 용도별 용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26년을 이어온 새만금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치판의 희생양이었다. 노태우 정권 이래 역대 대통령 모두 대선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사기 위해 새만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집권 이후에는 환경단체 압박과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만금은 점차 국민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04년에 끝났어야 할 새만금 개발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유이다. 새만금 개발을 처음 공약으로 내건 노태우는 집권 후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새만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나마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 건의로 겨우 1991년부터 방조제 착공에 들어갔다. 정작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엔 환경 이슈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1996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경기도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변하자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탓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006년까지 7년간이나 방조제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새만금의 당초 개발 계획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친환경 농업단지와 친환만 물류단지, 과학연구단지, 친환경 복합도시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었다. 이명박은 이 개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버렸다. 그가 구상한 곳은 새만금을 인수위 때부터 두바이 같은 모델로 한국의 국제금융특별지구를 세운다는 전략으로 TF팀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말이 좋아 두바이형 모델이지 실제로는 각종 금융규제를 풀어줘 대기업과 권력자들, 기득권들의 비자금 및 정치자금 등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과 흩어진 비자금 등을 큰 제재 없이 국내로 들여와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원히 기득권들의 자금을 종속시키고 부풀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주도하고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짠 것이 당시 정경련 이승철 전무였다.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새만금을 투자기업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각종 혜택을 주는 계획으로 이른바 쩐주들에게 새만금이 금융단지,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돈 세탁, 비자금 조성 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금융규제 없는 도시, 금융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실행했던 것이다. 이승철은 정경련 가입사들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없는 사각지대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정경련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빌미로 대기업 돈을 마음대로 정경련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이들은 새만금 프로젝트에서 가장 필요한 건설 관련 기업들을 우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실행했으며 추후 자신들이 손쉽게 다루기 위한 호남 기반 건설 중견기업 키워주기를 실행했다고 한다. 이 기업들 중 호박건설, 중건설 등이 있으며 이명박의 딸 이수연 씨가 멤버로 있었던 미르회 멤버들 중 당시 삼토건 조목 회장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삼토건 역시 새만금 사업에 참여되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승철의 꿈은 한국 재벌들이 2-3세로의 경영 승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금융규제 없는 도시 건설이라고 한다. 즉 그에게는 반드시 새만금이 아닌 그 야망을 실현시켜줄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그 후보지는 새만금을 비롯하여 인천 송도, 부산 등이 손꼽힌다. 인천 역시 그와 함께 꿈꾸는 카르텔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었다. 오랫동안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금융허브 사업을 꿈꾸었다. 이 사업의 실현은 매우 정치적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관련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루트를 개발한다. 금융인 및 법조인 네트워크를 넓히고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승철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중형급 로펌을 대상으로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승철은 2009년부터 정경련의 기업 정보를 토대로 대류가주 창업 변호사인 김진환에게 파산 물건을 몰아주는 것을 계기로 법무법인 대류가주와 인연을 만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파산 물건에 대한 파산 관제인을 10여 년 동안 70% 이상 대류가주 김진환 대표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냐고 제보자는 항변했다. 어떻게 법원이 선임하게 되어 있는 파산 관제인을 대류가주 김진환 대표가 독식을 하는지 회생법원과 김진환 대표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그 어떤 사정기관도
제대로 조사 한번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일례로 서울 광화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에 공사 중단 상태로 12년째 방치됐던 유령 빌딩이 있다. 위치만 보면 덕수궁과 경희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광화문의 알짜 중 알짜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의 공정률 78% 상태에서 시행사 파산으로 12년째 유령 건물로 방치되었던 이른바 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진행하면서 한진베르시움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당시 건물을 분양받았던 계약자들 200여 명과 시공사는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에 홍콩계 사모펀드가 출자해 만든 덕수궁 PFV가 건물을 인수해 정상화에 나섰으며 시공사를 대린산업으로 선정해 덕수궁 디펠리스라는 명칭으로 공개 청약이 아닌 이미 분양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최고 23대 1의 경쟁률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하였다. 문제는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가 엄청나단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 파산 물건은 대류가주 김진환 대표가 맡았었는데 파산 처리 과정에서 매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한다. 더군다나 덕수궁 PFV란 회사 역시 실체가 불분명하단 것이다. 여하간 이승철과 대류가주의 인연은 꽤 오래된 듯 싶다. 이승철의 꿈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후순위로 밀렸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새만금 프로젝트는 최순실 등에 의해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 최순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어 국내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카지노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실행계획에 김관영, 안종범 등이 관여했다고 한다. 최순실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뿐만 아니라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라스베가스형 금융도시와 위락도시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이승철 등과 함께 미국 라스베가스의 대부호 샌즈그룹의 셀던 엘던스 회장과 약 10조 원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셀던 에덜슨 회장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이승철은 이스라엘 인맥이 필요했다. 그렇게 그는 현재 요즈마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 요즈마 그룹과 요즈마 펀드의 실체는 열린공감TV가 악의 카르텔 옵티머스 게이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최초 공개했던 전개도에 등장한다. 추후 더 많은 심층 탐사를 통한 내용으로 보도하도록 하겠다. 친 트럼프 및 미 공화당 내 가장 큰 후원자였던 셀던 에덜슨 회장은 최근 사망했다. 하지만 샌즈그룹의 10조 투자 약속은 아직 유효한 듯 보인다. 에덜슨 회장은 사망 전에 새만금이든 부산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한국에 오픈 카지노를 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1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의 도박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즉 한국인들은 도박에 중독되면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제보자는 새만금 또는 부산에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면 강원랜드보다 교통 여건이 양호해 수십 배 이상의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이승철과 함께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샌즈그룹과 주식을 비등하게 양분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에 그에 따른 엄청난 자금 끌어모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라임 옵티머스 같은 대형 금융사기, 기업 M&A 및 주가 사기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이승철 역시 더는 정경련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속속 정경련에서 이탈하면서 정경련에서의 그의 입지가 좁아지자 그는 정경련을 떠나 2018년 초부터 대류가주 고문으로 들어간다. 대류가주에서 이승철은 여전히 기업 승계 컨설팅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는 열린공감TV가 추적하고 있는 옵티머스 게이트의 취재연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대류가주의 그 이규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 변론 활동을 한 건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규철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승철 우리 고모님이 이제 저 대류가주에서 지금 이제 입법전략 뭐 센터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입법전략센터가 일단 이 기업 승계 컨설팅이 주요 내용이죠. 어떤 거요? 기업 승계 컨설팅이 아니요? 주요 내용이죠.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승철은 국정원장 출신 김승규, 금융권 대부 이건재, 언론사 수장 홍석현, 방상훈 등과 협력하여 새만금 관련 국회의원들 및 언론사들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상당수 최순실과 박근혜 관련 기업들을 이들이 접수 중에 있거나 협력사로 만들고 있다고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새만금 계획은 어려워졌다. 문 정부는 새만금을 그린 뉴딜 1번지로 마스터 플랜을 바꿔버린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청정 녹색 에너지, 문화관광, 첨단 농업, 경제특구, 명품 수변 도시로 전략 목표를 새로이 설정한 것이다. 이에 이승철과 함께 꿈꾸었던 지역의원 및 야권은 대대적으로 반발했다. 이들은 이 꿈을 놓고 있지 않다. 그들 카르텔에 속하는 인물로 보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스포츠 토토 문제로 시끄러웠던 트루벤의 홍경근 씨가 W재단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는 포스코 전준양 회장과 중학교 선후배로 막연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박근혜에게 누나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그리고 포스코는 새만금 사업의 주력 건설 기업이다. W재단은 하이퍼루프 사업을 한다고 한다. W재단 홍경근 총재가 회장으로 있는 트루벤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두 도시 아부다비 아라인 간의 하이퍼루프 연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 말하고 그대로 새만금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홍경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을 끌어들였던 후문이다. 또한 이 카르텔은 전남 출신 의원들과 국무총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기조를 따르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원안이 어느 정도 먹히도록 물밑 작업을 했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승철은 대류가주 인맥을 활용하여 또는 경기고 고대 인맥 등 국회 입법 로비 및 관련법 만들기,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출 수 있는 보관 마련 등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데 최근 새만금 개발청이 실시한 용역에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설치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었다. 이유는 자체 수익은 확보였다. 게다가 새만금 경마장 사업까지 껴넣었다. 문재인 정부가 바꿔놓은 새만금 계획을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꾸역꾸역 도박도시 건립의 꿈을 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 2월 24일 전북 도청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발표에서 새만금을 2050년까지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 안에 그들이 원했던 카지노 도박 도시는 없었다. 이승철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 지역이 새만금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중요치 않다. 그들은 그 꿈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과 우호 세력을 끌어모을 것이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는 그냥 일어난 펀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은 또다시 기획되고 있다고 한다. 정관계, 법조, 법원, 검찰, 금융위, 금감원, 국회 등 어느 한 군데 관여되지 않은 곳이 없다. 궁극적으로 해당 사기 사건들의 일부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기반 사업이 될 것이란 말로 포장되어 기득권들의 로비 및 뇌물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윤석열은 이들의 수비대장쯤밖에 안 된다고 말하며 윤 총장 커버는 대류가주 출신 박영수 특검이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새만금 프로젝트는 수백조가 움직이는 사업이다. 새만금 개발공사 강팔문 이사장과 옵티머스 고문 나종일과 매우 친분이 있으며 허동호가 홍동진과 상문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허동호가 강팔문 이사장과 형제 같은 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보자는 저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새만금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만약 4월 부산 보궐선거에서
국힘당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면 그 꿈은 부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박형준 후보는 최근 요즈마그룹과 1조 2천억대의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요즈마 펀드는 열린공감TV가 추적하는 아기카레트로 옵티머스 게이트 중 하나이다. 즉, 실체 없는 투자 관련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펀드인 것이다. 지난 2월 22일 같은 당 박민석 후보는 국힘당 부산시장 마수토론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라임과 옵티머스 등이 사고가 났다면서 요즈마 코리아 역시 MOU 사진 찍고 실질적 투자 없을까 부산 시민들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보자는 이 카르텔은 대선 승리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밀 것이라고 한다. 저들은 황교안을 밀었었고 그가 힘들게 되자 윤석열을 밀었으며 최근 잠룡들까지 모조리 자신들 우호 대권주자 만들기에 각종 인프라를 총동원 중이라고 한다. 특히 여시세를 통해 그 세를 넓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각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꿈은 기득권들이 실제로 자금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비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금융규제 없는 허울뿐인 금융국제도시, 실체는 자금세탁도시의 실현이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내국인 출입 대형 카지노 및 경마장 등 도박 중독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지난해부터 휴장에 들어갔던 강원랜드 카지노가 2월 15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낮추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했는데 강원랜드가 매장 내 인원 1200명으로 제한이라는 조건 아래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앞서 이날 카지노 입장을 위해 강원랜드가 사전에 진행한 1200명분에 대한 입장권 예약은 전날 이미 마감됐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5명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강원랜드는 무슨 성역이길래 1200명씩 집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1200명이 모이는 도박장은 허가해주는 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새만금, 인천, 그리고 부산 등 어디서든 또 다른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열리면 대한민국은 도박 중독에 빠진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저들 악의 카르텔에 넘어간다. 그것이 저들의 꿈이다.